우리 언니 보는데 왜 이렇게 선녀가 앞을 많이 서 있어? 우리 언니가? 언니가 적은 나이는 아니야. 그대 안 그대? 63. 그러니까 적은 나이는 아닌데 선녀가 앞을 서 있어. 그래서 소녀 같은 마음이 굉장히 많고 여린 구석이 굉장히 대답으로 해줘 여기 카메라니까. 그래서 그 여린 마음이 많고 아직까지도 철부지 같고 시부지 같고 애기 같아. 네. 그래서 어디 가면은 우리 언니가 이쁘다 소리 많이 듣고. 네. 아직도 우리 언니는 지금 그렇다고 화려하게 하고 온 것도 아닌데도 네. 빛나 보여. 굉장히. 네. 그래서 언니 딱 들어오는데 젊은 그 뭐라고 할까 애기가 막 이렇게 막 들어와 있어 우리 언니한테. 근데 언니야 뭐가 문서가 아까 보인다 그랬지? 문서가 보여. 청약을 했던지 아니면은 내가 이동하는 문서가 아니라 사는 집이 잘 원룸이 매매가 아니. 임대가 안 나가네. 그렇게 임대가? 10명이 넘게 왔다가도. 아 그러니까 올해 그래서 그거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런 거야. 변동 비어있는. 그러니까 내가 이동하는 이동이 아니라 있는 문서에 이렇게 좀 변동하는 그게 있어. 그러니까 그게 계약이 된다든지 그런 운기에 지금 언니가 애가 좀 많이 달았을 거야. 그것 때문에. 자 언니 몇 년생? 나보다 더 잘 알아. 나보다 더 잘 알아. 뭐 어디 가면은 신가물 많다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고 인가물이 있다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고 대답으로 좀 해줘요. 네. 직성이 있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야. 네. 언니는 절돌이야 절돌이. 쉽게 말하면 절도 많이 다녀야 되고 네. 만신집도 많이 다녀야 되고 그냥 가끔 궁금을 물어봐야 되고 네. 문왕집보단 솔직히 좀 절이 편해 언니한테는. 절도 편해. 아, 네. 네. 절이 절도 편하고 네. 그래서 가끔 그냥 묵구리 재단 끌려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 그냥 물어보고 네. 언니가 외롭고 힘들고 하면 가끔 그냥 오셔서 네. 위안 삼아 살았다 여태까지 그래. 네. 그래도 전시에도 언니야는 복덩이야. 네. 복은 많아 재물복도 있었고 네. 뭐 타고난 재 진짜 뭐 갑부 아닌 인상에는 이 정도 네. 살았으면 언니 네. 괜찮았어. 네. 아쉬울 거 없이 살았고 네. 그런데 이 사주가 욕심도 많아. 네. 선녀가 앞을 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이 하나 가지면 내가 두 개 가져야 되고 그런 네. 욕심도 있어. 네. 그래도 많이 베풀고 살았고 형제 우려니 네. 내가 도와주고도 살아야 되고 그래. 근데 깍쟁이야. 우리 언니 깍쟁이야. 서울 깍쟁이래. 그래 그런 얘기 많이 들어. 근데 언니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동자가 많이 들어. 아우 너무 웃긴다 야. 야 카메라에 동자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야 하나 뽑아봤냐. 어떻게 여기서? 응. 아우 우리 문서도 좋은 일 있겠다. 그거 애 먹었던 거 그 지역이 네. 어디예요? 금천구. 금천구? 네. 애 먹었던 거 그거 조금 나가는 형국이야. 그런데 7월에 지금 보여줘. 그러면 7, 8월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을 조금 못해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비어있는데. 비어있는 그건 언니 생각이지 뭐. 그래도 그때부터 입질이고 얘기는 들어. 근데 이걸 조금 더 빨리 나가게끔 하려고 하는 비방을 내가 알려줄까? 알려줘? 이쁜가 보다 언니가. 응, 공짜로 전보로 왔는데 동서남북의 흙을 네. 그 지역에 있죠. 네. 여기 이제 언니네 그, 그 상가 네. 상가에 우리가 중앙을 얘기를 해. 네. 중앙 네. 그래서 동 그러니까 멀리 안 가도 돼. 그냥 머리를 잘 그래서 동서남북에 네. 흙을 파와 네. 조금씩만 그래서 종이컵 있죠. 네. 두 개를 푼다 생각하는 정도 다섯 개를 다섯 그 거를 그래서 그냥 그걸 섞어.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섞어서 네. 언니네 그 들어오는 문툭이 있죠. 네. 여기다가 이렇게 종이컵에서 양쪽을 섞어서 해놔봐. 아. 그러면 네. 이게 이제 비방이 잘 맞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뭐 5월달에도 그냥 확 나갈 수 있어. 그래서 올해는 언니가 여태까지 조금 애 먹었던 일들 그거 뭐 크게 밥 먹고 뭐 그런 게 아니니까 네. 애 먹었던 일들만 잘 풀려나가는 형국이야. 네. 올해 좋다. 네. 온기 좋다. 근데 저희가 그 엄마 아버지가 저희한테 전원주택을 증여를 해주셨는데 그 집을 이제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궁금해서 실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이동하지 않는 문서가 생긴다고 아까 진정 얘기한 게 이게 뭐 문서지. 아 그런가. 집을 지어도 되는 거네 그러면. 올해 집을 져도 되는데 이제 그게 문서가 형제한테 준 거야? 아니면 형제들한테 네, 공동으로 해서 공동으로 네. 공동으로 들어가는 건 괜찮고 네. 언니가 혼자서 하는 거는 힘들어. 네. 언니가 혼자서 하는 거 힘들어. 그러니 같이 이제 좋은 날 좋은 시를 봐가지고 집을 질 때는 항상
우리가 그 몇 형제예요? 5형제. 5형제? 네. 5남매? 네. 그러면 5남매들끼리 그냥 상의를 해가지고 네. 지어도 하나, 되네 그러면? 떡 하나 줘. 떡. 떡. 그 저기 뭐야. 시루떡. 그 시루떡 알잖아. 언니도 네. 웬만한데 뭐 네. 박사야 박사. 네. 그러니까 해서 해가지고 오늘 집을 질 겁니다. 근데 그건 이제 철학관 가든지 무당집을 가든지 네. 이렇게 좀 물어보셔가지고 그 형제들 네. 다 봐야 돼. 네, 네. 봐서 안 좋은 형제들은 조금 이렇게 좀 뭐가 이렇게 비방 좀 해가지고 네.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고 또 집을 또 짓고 나서 또 이렇게 합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고를 해주면 탈이 없어. 탈은 없자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언니가 원래 생각지 않은 문서가 들어오고 어쨌든 내가 이사하는 운이 아니니까 문서는 지는 그런 운기야. 아 그렇구나. 그 운기가 또 부식을 져야 돼서 그래. 엄마는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또 짓지 말라 그러고. 근데 저는 궁금하시다고. 이제 뭐 사실 이거 보는 것은 철학관을 추천해요. 아 까놓고 얘기하면. 아 저희들은 신점이기 때문에 이제 물론 신에서 뭐 나오는 공식들이 가지만 철학으로 이제. 잠깐 푸는 것은 철학은 낫습니다. 그게 학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 아 그렇구나. 형제들만. 그리고 저희 조카가 하나 있는데 아 그 조카까지 어떻게 봐줘. 그 두 가지만. 집 짓는 거하고 얘가 2006년 17살이고 음력으로 4월 8일 잠깐만 기다려봐. 2006년 17살. 17살. 네, 음력으로 4월 8일이고 4시 1분. 음력으로 4월 8일 4시 17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어요. 1학년. 집을. 잘 되면은 나라에 충신이고 못 되면 나라 역적이라고 그랬어. 이사주가. 머리가 영리하고 비상한데 왜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입었는지 네. 부모 존전에 내가 상처를 입어서 이 자손은 부모 한 부모를 잃고 살아야 되고 네. 내가 네. 외롭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사주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고모네 가든지 이모네 가든지 할머니에 살든지 조금 이렇게 동서 사방을 움직였다 소리가 분명히 들리고 이 부모의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고 어머니의 사랑도 좀 못 받았어요. 지금 엄마 없어? 엄마 계시 있어. 있어. 그럼 아빠는? 아빠도 계시. 계셔. 근데 애기가 지금 왜 이렇게 우울증 같이 방황투수처럼 지금 마음을 지금 다 열지 못하고 있어. 엄마랑 안 맞아가지고 집을 나가버려고 며칠씩 어디 가서 떠돌다 들어오고. 그렇죠. 왜냐면 이게 부모 존전에서도 애가 상처를 받은 게 굉장히 많기 네, 때문에 맞아. 그랬대. 아버지한테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어머니한테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어. 근데 애기가 지금 일단 우울증이 있어. 그러니까 뭐 딴 데 가면은 뭐 신이다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신으로는 안 보이거든요. 분명히 이 아이는 인간의 병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지금 병원을 솔직히 가야 돼. 병원? 병원. 우울증. 왜 우리가 솔직히 사람이 그잖아. 뭐 팔이 아프면 정형외과 가고 뭐 이빨 아프면 치과를 가잖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마음이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면 정신병 가는 걸 굉장히 꺼리거든요. 그건 진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조현병처럼 올 수가 있어. 약간 그런 것도 있고 허언증 같이 있잖아. 그런 혼자 망상. 내가 부모가 나를 해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지금 할 수가 있거든. 지금 애기 나갔어. 지금 나 뭐 이틀 3일 어디서 나갔는지 모르고 어느 날 들어와서는 또 뭐 하나 들고 나가고 이래. 그러니 이거를 지금 엄마도 모르겠어. 엄마한테 이게 지금 상처가 많은 건지 아빠한테도 상처가 많은 건지 아빠. 아, 엄마한테도 상처 많아. 왜? 아빠한테 상처를 받은 걸 엄마가 풀어주질 못했어. 왜? 엄마는 약하니까 마음 착하잖아. 그래서 애기가 이 성이 뭐 어떻게 돼요? 애기는? 얘가 손씨. 손씨야? 호준이. 손호준이. 그래서 엄마는 착하기만 하고 자기가 힘이 들 때 솔직히 정자 해준다고 해준데도 애기가 뭐가 피해나가지 못했고 아빠는 막말을 하는 게 있어. 네, 막말을 맞아요.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나갔어요. 너무 짜증나고 이 집 구석이 너무 싫은 거야. 네 맞아요. 그리고 엄마는 약해 이 마음이.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딱 해줘야 되는데 해주질 못해서 그 엄마도 믿음이 안 가 아빠도 믿음이 안 가. 애기가 그래서 이게 지금 공중에 허허 좀 떠 있거든. 언제쯤이나 제자리를 잡고 들어오려나 학교도 안 가. 가게 계약해서 좀 나아지겠나 싶어. 올해 더 하면 더 하더라도 네.
애기가 조금 많이 떠 있는데 네. 얘는 이제 엄마가 네. 앞을 써가지고 자꾸 달래주고 얼려줄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고 있긴 있는데. 해줘야 돼. 그리고 쇼핑도 좀 해주고 예를 들어 네. 지가 원하는 걸 조금 해줄 수 있는 걸 좀 해주다가 네. 확 잡아돌려야 되는데 이게 찌끔찌끔 잔소리를 하잖아 부모들은 솔직히. 잘 되라고 하는 거지만 얘한테는 지금 다 듣기가 싫어. 원망인데 붕어에 대한 원망이 지금 이렇게 큰데. 그리고 아빠가 손찌검을 좀 했어? 크게 얘기해줘. 맞아. 왜냐면 얘기를 해줘야 내가 이거 그거잖아. 그래서 애기가 지금 아빠 죽여버리고 싶고 솔직하게. 맞아요. 이거를 방을 딸을 하나 얻어주든지 이 정도면은 같이 예를 들어서 네. 같이 산다고 하면은 토끼하고 호랑이하고 사는 격이야. 그렇구나. 애기 마음이. 네, 네. 그러니까 가까운 데다가 방을 하나 얻어주던 예를 들어서 엄마가 능력이 되면 네, 네, 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좀 이모네 또 가있더라 가있더라도 떠나놔야 돼. 아버지하고는 1년, 한 1년은 더 떠나놔야 돼. 그래야 아기가 마음을 잡을 수가 있어. 집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가시방석이고 네. 내가 지금 고슴도치를 안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 아기한테는 마음이 그게 네, 하지. 네, 엄마는 야 이렇게 이렇게 해라.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짜증이 나는 거야 얘한테는. 얘 잘 돼요. 네. 나중에 후보는 좋고 네. 이 사주가 또 교수, 교사 교수님. 이 말빨이 좋은 아이기 때문에 네. 이 좋은 아이를 너무 심성이나 이런 건 너무 더할 나위 없이 괜찮은 아이인데 지 아빠하고 아빠가 또라이야. 가지고. 솔직하게 해서 맞아요. 자기 승질대로 안 되면 손찌검하고 때리고 네. 그러니까 애기가 어릴 때부터 이게 아빠에 대한 마음, 엄마에 대한 마음 막 이게 막 떠 있는 거야. 엄마는 해준다고 해주는데 약하다 보니까 아빠 승질 비웃장 맞추라. 솔직히 애기 비웃장 맞추라. 맞아. 이 엄마도 미쳐버린 거야. 우리 막내 동생이 울고 사는 거야 지금. 막내 여동생 맞아. 한 번이 네. 이거는 좀 한번 오실 수 있으면 오시라 하고 네. 아니면 다른 데라도 가서라도 이건 상담을 받아서 애기를 좀 잘 네. 네. 길을 틀 수 있는 것만 그거 하면 돼. 그게 집 짓는 거하고 얘가 너무 안 됐어서 동생이. 아까 전에 그랬잖아. 언니 이동하지 않은 문서가 들어온다고. 네. 언니는 걱정할 거 솔직히 크게 없어. 그래도 내 복으로 여태까지 잘 오신 분이야. 이 정도면. 네, 네. 뭐 그렇게 감사하고 살고 있어요. 그럼. 네. 언니 사주가 그렇게 나쁜 사주가 아니야. 네. 그리고 문서 들고 점점 이제 늦는데 좀 언니 위병 조심해. 위. 위. 네. 위병 좀 조심하고 작은 네. 병이 조금 조심하고 넘겨라. 네. 이 소리 들리니까 네. 그래도 잘 무난하게 넘기실 겁니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